안녕하세요. 마트알입니다. 오늘도 1일 이모티콘을 하려고 해요. 캔버스를 만들어주고요. 오늘은 이모티콘 만들기 전에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선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하는 방법과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브러쉬에 들어가서 펜을 한 번 더 눌러주면 브러쉬 스튜디오에서 획 속성이 나옵니다. 처음 부분에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스트림 라인을 사용해서 선의 유선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선 그림판에 한번 그려볼게요. 도형을 다양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스트림 라인이 없음에 되어 있을 때와 최대가 되었을 때 선 느낌을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음은 정확하게 선이 나오고요. 최대로 했을 땐 부드럽게 나옵니다. 이렇게 쫀득하게 따라온 걸 볼 수 있죠? 저는 80으로 놓고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쫀득한 선의 설정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모티콘을 그릴게요. 어제 알려드렸던 것처럼 기본 베이스 라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타원을 그리고 등분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 좀 더 작은 원을 그리겠습니다. 이동하기로 아래에 선에 맞춰서 내려주세요. 이번 주제는 고양이니까 위에 고양이 귀를 그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베이스 그림이 완성됐어요. 두 레이어를 선택해서 이미지를 스크린 크기에 맞추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딱 맞게 그림이 키워졌죠? 오늘은 어떤 이모티콘을 그릴 거냐면요. 고민하고 있는 낸도예요. 둘 중에 뭘 하지? 하는 그런 모습의 낸도예요. 이건 지우님께서 요청해 주신 거고요. 우선 손부터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겹쳐서 고민하고 있는 랜도의 모습을 그릴 거예요. 이제부터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진짜 원본 그림을 만들게요. 귀부터 그려줍니다. 그리고 얼굴은 아래쪽을 좀 더 통통한 원처럼 살짝 빼서 그려주세요. 몸통도 아래쪽이 더 통통하면 좋아요. 그리고 손 라인도 이렇게 중심원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려줍니다. 꼬리도 그려주세요. 이번엔 얼굴 표정을 그릴 건데요. 어제는 위쪽에 그렸다면 이번엔 아래쪽에 그릴 거예요. 아래쪽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랜드예요. 위를 지우개로 3분의 1 정도를 지워주시면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모습이 되죠. 코를 그려주고요. 입도 그려줍니다. 꼬리가 지워졌어요. 다시 그려줄게요. 이렇게 원본 그림이 완성됐고요. 베이스를 지우고 겹쳐져 있는 부분을 지우개로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지우면 완성이 됐어요. 여기에 살짝 볼이 눌려있는 모습도 그려줍니다. 이렇게 두 레이어를 줄여서 옆으로 살짝 놓겠습니다. 림도가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 고민하는지 이유를 한번 그려주고 싶었어요. 우선 여기에 캔사료를 하나 그려주고요. 위에는 추를 그려줍니다. 이 둘 중에 뭘 먹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랜도예요. 원본 레이어를 복사하겠습니다. 세 개를 다 선택해서 끌어오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이 세 개를 이렇게 뭉쳐주시면 병합이 됩니다. 여기에 컬러링을 해줄 거예요. 우선 랜도에 회색으로 라인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색을 넣어줍니다. 볼터치도 해줄게요.
이모티콘 우선이라서 이번에는 캔이나 추에 색을 넣는 건 제외했어요. 계속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에 표정을 더 넣어줄 수도 있어요. 낸도가 점점 더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고요. 옆에 있는 추와 캔을 사용하시고 싶지 않으신 분은 레이어를 지워주시면 낸도만으로 그림이 완성됩니다. 다시 한번 스크린에 맞추기를 눌러주시면 그림이 딱 맞아 떨어지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U자 모양을 몇 개 더 넣어주면 더 깊이 고민하고 있는 낸도가 돼요. 이렇게 고민이 많은 낸도의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